안녕하세요, 드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오뚜기 3분 카레. 거기다가 조금 더 맵게 먹기 위해서 캡사이신이랑 청양고추 좀 넣어 먹을게요. 그리고 여기는 불닭볶음면입니다. 이렇게 소스 다 넣었어요. 우선 좀 넣어야겠죠? 짠, 빨개졌죠? 이거 좀 내려놓을게요. 사방이 온통 빨갛네. 자, 이거 납접시. 맛있어요. 이거 손으로 좀 먹을게요, 김치는. 맛있다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청양고추랑 캡사이신 조금씩만 넣고.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웬만한 맵다는 카레는 다 먹어봤거든요. 항상 뭐 아비꼬나 고시네 그런 데 가도 그냥 제 매운 거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. 다 먹었고, 뭐 일본 카레 맵다는 거 다 먹어봤는데 3분 카레 매운 게 가장 맛있어요. 3분 카레 어쩜 이렇게 잘 만드셨지? 맛있죠? 비엔나 소세지랑 이제 잘 얹어서
이거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딱 매운 거 좋아하실 분들 진짜 좋아할 맛. 라면 피에나 소의 최고다. 비엔나 소시지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와,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아비코식으로 카라를 만드는 것도 있는데, 그거는
일본식 카레 그랬었죠. 그거 매운맛으로 캡사이신이랑 청양고추랑 뭐 매운 것들 첨가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있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이것도 그게 버금가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버금가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불닭볶음면은 그냥 먹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맛있었어요. 이거 김치들도 맛있었고요. 히비스커스 차도 맛있었습니다. 그럼 이제 가볼게요. 안녕. 어제 사랑해요.